안녕하세요. 기승전 비트코인 최청환입니다. 오늘은 열 번째 이야기, 비트코인 100만 달러도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00만 달러입니다. 100만 달러.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비트코인이 본래의 정신, 그 가치가 실현된다면 불가능한 이유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이렇게 금이 나와 있죠.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가능한 이유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블룸버그가 크립토 아웃룩 4월호에서 비트코인이 성숙해서 도약하기 시작했다, 이런 보고서를 갖다가 냈어요. 이 보고서에서 핵심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금이 된다, 디지털 골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희 블록미디어 그 뉴스에 뉴욕 박지영 특파원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가 되고, 그리고 지금 변동성이 줄어서 2017년에 과 비슷한 강세장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 리포트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또 살펴보고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가 된다면, 금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그렇다면은 100만 달러 가는 것도 일정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능하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성장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선 그 골드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금의 전 세계,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금의 전 세계에 있는 채굴량은 19만 톤에 달합니다. 이게 그 당시 가격으로는 7.5조 달러에 해당됐는데 지금 현재 가격을 갖다 한번 계산을 갖다 해보겠습니다. 금의 온스당 가격, 트로이 온스라고 그럽니다. 금의 31.1034768g을 트로이 온스라고 그러는데, 이 트로이 온스당 가격이 얼마냐면은 1729.5달러입니다. 1729.5달러. 금 1톤의 가격은 5560만 4천 달러가 됩니다. 그 이거를 갖다가 채굴량 얼마라고 그랬죠, 여러분? 19만 톤으로 이렇게 그 다시 계산을 갖다 해서 지금 금의 시가총액은 10조 5671억 달러에 당합니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발행될 총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과 이렇게 비교하면은 5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미국 정부의 금보유량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갖다 드리고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로서 금의 가치를 갖다 갖게 됐을 경우에는 50만 달러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게 치솟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의 가치를 갖다 기준으로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갖다가 산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뭐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간다, 100만 달러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런 계산은 없이 그냥 비트코인이 금이 되면 그렇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가치를 갖다 가진다면 50만 달러를 갖게 된다, 요 말씀까지 일단 드린 거고요. 이 비트코인이 이처럼 그 금과 같은 가치를 갖다 더 갖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금 얘기부터 또 한번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은 그 금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그 미국, 독일, IMF, 이탈리아 등 각국 중앙정부들의 금 보유량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22 순위에도 못 들어가고 있죠. 근데 최근에 화폐전쟁, 각국 중앙은행들이 그 기축통화가 되겠다는 욕심, 또는 그 지금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시스템이 그 영원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상상, 이런 것들로 해서 그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 작년에 74.3톤의 금, 이거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몇백 톤을 매입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 금을 갖다가 사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작년 2018년에 274톤을 사들인 데 이어 작년 상반기에도 70톤을 갖다가 이렇게 사들이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인데 8,133톤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금이 아까 19만 톤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19만 톤 중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귀금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9만 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21%, 그리고 공공 부분이 17%. 여기는 공공 부분이 이제 중앙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그 귀금속으로 가지고 있나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예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게 이런 경험을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앙은행의 그 오피셜 섹터의 금 보유량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 미국이 가장 많은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 미국은 그 71년에 금타환을 정진하면서 금환 본위제를 갖다가 포기를 갖다가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많은 양의 금을 갖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8,133톤의 금은 과연 지금 시세로 얼마가 될까요? 요게 미국 정부의 금 보유량을 아까 계산한 방식대로 현재 시세로 계산해 본 겁니다. 4,522억 6,09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달러를 갖다가 불신하고 있지만은 미국 달러의 기저에는 이렇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이 깔려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몇 차례에 걸쳐 갖고 뉴스에서 지금 미국이 요즘 양적 완화 정책을 하면서 미국 정부의 채권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회사채도 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앙은행이 낮은 금리로 시장에서 그 국공채를 갖다가 매입했어요. 그렇다는 건 뭐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매입한 그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중앙은행이 손실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이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으면서 달러만 계속 찍어낸다 했을 경우에는 그 달러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미국이 금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달러의 그 가치가 그나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막대한 달러 살포에도 불구하고 그 기축통화로서의 달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달러가 그냥 기축통화가 아니라 그 실질적으로는 금을 갖다가 기반으로 한 기축통화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 중앙은행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가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 봄 금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갖다가 중앙은행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의 가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디지털 골드로서의 비트코인은 왜 디지털 골드로 보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이 좋은 거는 불변의 원소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수소나 헬륨 같은 원소는 기체가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화폐로 쓸 수가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냄새가 그렇습니다. 또 액체 같은 경우 액체인 원소들도 있죠. 수은 같은 경우 또 우라늄은 방사능이 있고 또 은 같은 경우도 변하지 않는데 변색이 되고 구리나 철은 녹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상에 있는 어떤 원소든지 간에 다양한 단점이 많습니다. 근데 항상 변하지 않고 색도 아름다우며 유일무이하게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지구상의 단 하나의 원소가 바로 금입니다. 거기 더해서 이집트 때 파라오가 금은 곧 태양신과 동격이다. 태양신의 피부다. 이런 것부터 황금은 권력과 부의 상징이면서 변하지 않는 그런 원소로서 인류의 화폐로서의 수천 년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장악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비트코인도 디지털 골드처럼 불리는 이유가 일단 기능적으로 좋습니다. 뭐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킹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블록체인에 기재되면 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력만 있으면 어디서나 전화기와 컴퓨터만 있으면 쓸 수가 있고 예금도 중앙은행이나 가끔 가다가 그 은행에서 예금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내 지갑에 넣으면 언제든지 내 거예요. 돈도 쓰레기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트코인은 탈중앙 그리고 각자가 주인이고 참여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지불한다. 그리고 권력 없는 신뢰를 주고 탈권위 등 인간 존중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이 비트코인의 시대 정신과 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기능,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가 계속해서 거론돼 왔는데, 이제 미국의 어떤 자본시장의 핵심인 그 정보 매체인 블룸버그에서 드디어 비트코인이 금으로 성숙하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온 겁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 그 금보유량이 굉장히 작은데 좀 늘려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디지털 골드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런 거에 근간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언제까지 얼마 간다 뭐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뭐 20년대 100만 달러 간다는 얘기가 바로 디지털 골드로서의 금의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했을 때 비트코인이 금보다 못한 이유가 없다. 아, 비트코인은 주식 같은 거하고는 클래스가 전혀 다르고, 디지털 금, 금과 비견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화폐로서 종이화폐보다 그 금이 더 가치보전수단으로 유효하듯이 비트코인도 총 발행 규모가 제한돼 있고 해킹도 안 당하고 가치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비트코인을 믿는 그 애호가들은 얘기를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금이 또 다시 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금은 언제 값이 오르냐?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달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금은 항상 가치가 이렇게 폭등합니다. 달러가 위기에 처했다는 거는 기축통화 시스템, 기존 금융 시스템이 뭔가 좀 흔들린다 이럴 때가 그렇거든요. 여기 그 금태환을 갖다 정지시켜 갖고 그 브레튼 우즈 체제가 위기를 겪었을 때 금값이 치솟았고, 그리고 다시금 종이화폐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그 가치가 견고하게 자리를 갖다가 잡는 그 1980년대 중반이 되면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가 그 다시 어떤 금융위기, 특히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가 발표됐을 때 급격하게 금의 가치가 올라갔고, 또 다시 최근 그 새로운 팬데믹과 부채에 의한 두 가지 위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위기는 회색코뿔소 얘기됐던 부채 과대에 따른 위기에 앞에서 그 팬데믹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부채 위기를 더 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달러를 갖다가 살포하고 있고, 이 달러를 살포하는 이 시점은 곧 금의 가격이 뛰어오르는 그런 시점과 일치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모으고 있는 이유는 그 바로 그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때는 금에 기반한 시스템이 새롭게 설립될 거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2차 대전 직후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실행될 때도 미국의 달러는 금과 교환되고 다른 나라의 환율이 달러와 교환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금을 기반으로 한 화폐체제 시스템이었던 게 지금 약 50년 동안 미국의 어떤 그 경제력과 그리고 세계 패권에 기반한 달러 시스템으로 이렇게 왔었는데, 이제 미국의 경제 규모도 그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 줄어들고 있고, G2니 뭐니 해서 그 유럽이나 중국의 미국에 대한 도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아직도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한 권위가 도전받는 상황 속에서 금융 시스템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지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갖다가 준비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세상을 갖다 짜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근본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새로운 근본이제 얘기 플러스 그 비트코인 본이제도 비트코인을 갖다가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아하고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이제에서 현재 10조 달러의
달하는 달러의 시가총액이 있는데 리카도라는 분이 저자가 있어요. 경제평론가이면서 현재화하는 금융시스템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금이 화폐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할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리카지에 따르면은 그 금본위제가 새로 도입되게 된다고 하면은 금은 달러당 지금 기준으로 해서 한 10,000달러 정도의 가치로 새로 세팅이 돼야지 이 경제가 현존하는 경제가 이렇게 굴러갈 수 있을 정도의 화폐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금이 2,000달러인데 10,000달러가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이제 5배가 되는 거고 비트코인이 그 금보다 뭐 부족함이 없다면은 그런 전제 조건 그리고 그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갖다 만들려고 하는 각국 그 어떤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각국 정부들이 그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대우할 거고 그 대우하는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을 갖다가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이제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화폐의 본위 화폐로 삼자 이런 주장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그 일부라도 반영된다면 왜냐면은 모든 걸 갖다 한 가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뭐 금을 일부를 갖다 넣고 뭐 비트코인을 일부를 넣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시스템은 어차피 금을 가진 자들과 그리고 세계적인 힘을 가진 국가들의 그리고 그 항상 이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 왔던 지금 어떤 뉴욕 중심의 금융 세력들 이러한 이해관계가 조율되면서 역학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만일 그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질서가 지금 이처럼 붙고 있는 이 달러의 기축통화 시스템에 대한 회의의 기간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금과 비트코인의 가치는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오늘 드린 많은 말씀은 요 제임스 리카드의 이 책에서 많이 따온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